마치 정상이라도 오른 듯 담해가 새로운 북문을 뒤로하고 금샘을 가보기로 하는데요.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찾아 헤매듯 깊고 깊은 숲길을 헤쳐서 들어갑니다. 와, 야 여기는 그냥 올라가기 좀 힘들겠네. 와, 밧줄을. 아, 계속 밧줄로 이어지는. 아, 바위도 좀 이렇게 잘 살피면서 가셔야지 안전하게 금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. 와. 금샘은 바위 기둥의 꼭대기에 널따란 세숫대야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옛적부터 샘에는 물이 넘쳐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오늘은 금샘의 봄비가 담겨져 있는 듯한데요. 신비롭기까지 한 금샘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정상을 향해 봅니다. 이곳에서 고당봉까지는 약 20여 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. 와, 오늘 날씨도 좀 신비롭고. 정상에 다다르자 빙글빙글 철제 계단이 이어집니다. 원형 계단만 올라가면은 정상입니다. 야. 드디어 도착한 고당봉 정상. 정상에 올라오니 신기하게도 하늘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는데요. 아, 아까 전에 북문에서 봤던 한문으로 쓴 고당봉은 이제 밑에서 잘 보관 중이고요. 지금은 이렇게 한글로 쓴 고당봉 801.5m가 있습니다. 아, 이 금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. 아, 근데 어떻게 여기 딱 올라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막 갑자기 변하죠? 네. 그 뭐랄까 바람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생기고, 아. 고도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생기고. 아, 여기 맑은 날 오면은 이 밑에 해운대까지 다 보이나요? 동해가 동해하고 남해가 이렇게 펼쳐 보이죠. 와, 맑은 날 한번 꼭 한번 와보고 싶네요. 네, 맞아요. 네. 여기 정말 날씨가 맑으면은 네. 지리산도 식별될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. 여기 뭐 영남알프스 가지산 같은 뭐 이쪽에 천성산이나 이 주변 산들이 네. 전망이 다 펼쳐져 보여요. 아, 800m가 넘는 이곳까지도 손님이 와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산마다 마스코트가 이렇게 있는데, 아, 이 금정산 회색 호랑이가 얘네들이었나 봐요. 고양이 가족들도 함께 올라온 금정산 정상. 야. 호. 아. 오, 좋다. 야. 아, 정말 멋진 풍경이네. 아. 야, 이 금정산을 저 낙동강이 쭉 이렇게 감고 있네요. 아. 저기만 햇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, 야, 진짜 이런 풍경은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인데. 오늘따라 흔히 볼 수 없는 풍경들도 선물하는데요.